말씀과 함께 귀 쓰는 그릇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에 얼마 할 것 같습니까? 가치 있는 도자기. 2010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중국 도자기 한 점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얼마에 낙찰되었느냐 하면은 90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런데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냐 하면 1740년, 예, 바로 중국 청나라 황실, 예, 건륭 황제 때 쓰던 도자기였습니다. 예. 황실에 쓰던 꽃병이었는데, 예,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 도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하면 어느 집에서 부모님이 예, 유산으로 이 좋은 도자기니까 잘 간직하라고 유산으로 남겼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뭐 이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예, 넣어놓았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아, 도자기 경매를 한다 하니까 옛날에 있던 그 도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다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한번 얼마 되는가 감정해달라고 그래서 나갔던 것이 900억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큰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 질그릇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다 귀한 거예요. 예. 왜냐? 자, 금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그릇이 됩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정제해서 나오지요. 질그릇은 화덕에서 구워 나옵니다. 나무그릇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정성 들이지 아니한 게 없고 예. 그릇 자체는 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토기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지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귀한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최고의 광고는 20세기 초 런던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위험한 탐험을 위해 사람을 구함. 내용,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달 동안의 완전한 흑암, 위험 상태에 지속된 안전한 귀향을 장담하지 못함. 광고주 어니스트 세클턴. 예. 그런데 이 광고 효과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예. 세클턴은 지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임금, 극한 상황을 견뎌내야 하고 또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되는데 왜 영국의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희생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인 광고를 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사랑 사명자를 모집함. 내용,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 애씀, 철야, 먹을 양식이 없음, 갈증, 입을 옷이 없음, 투옥, 돌에 맞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자 수가 수십억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란 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는가?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깨끗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라.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릇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예?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나무나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천한 것은 그릇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깨끗한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씁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보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아니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씻어서 무엇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해서 속이 더러운데 밥포 담습니까? 그러나 나무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게 음식을 담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아니라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많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 교육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 자녀들을 성경 교육을 시킬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이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글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천지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가정에서요, 유대인 교육에 가장 성경 우선하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가 뭡니까? 재물 잡아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성결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자녀들은 레위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깨끗게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지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이 정욕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끄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키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누명까지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예,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깨끗하게 사람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별명 아시죠? 뇌물공화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뇌물공화국으로 별명이 나 있어요. 2015년도 조사를 보면은 OECD 35개 나라 가운데 부패 지수가 29입니다.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영란 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합니까? 인사청문회 하지요. 예, 그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도덕성입니다. 예, 병력 문제, 예, 그 다음에 탈세 문제,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 예, 쉽게 말하면은 깨끗하냐 아니냐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유능해도요, 깨끗하지 못하면은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뭐 뒷소문입니다만은 예, 그 많은 후보자들을 밑에 추천에 올려서 연락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살에 쳤다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왜? 나가봤자 망신당하고 떨어질 게 뻔하니까. 예. 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인사청문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내 자녀는 정계에 입문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깨끗하게 오점 없이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어요. 왜?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나마 그중에서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시대에는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검증합니다. 예, 여러분 유럽은요 10만 원 잘못 손대면 여러분 강요해서 목 날아가요. 이게 선진 국가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고위 관료가 됐습니까?
바벨론에 당시 바벨론 포로 중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서 인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왕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음식이 벌써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니엘이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단 채소를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때 판단해 주시고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깨끗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우상의 제물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통 여러분 설날이나 또 추석 되면은 고향 가서 제사 드리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그 제물에 대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떤 음식이든지 기도로 정결하게 되나니.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는 음식은 제물에 올려졌든 안 올려졌든 관계없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고 평가 내리지를 성경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살려면 오늘의 다니엘처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다면 안 먹는 것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절대 죄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했는지가 나옵니다. 다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점을 찾았는데 도저히 다니엘에게 허점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고발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 가지고 고발장을 쓴 거예요.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문제 안 났어요. 예. 그런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이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깨끗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는 뜻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는 것.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도 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영웅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나뭇가지에서 시원하게 우러대는 매미를 아시죠?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여러분 이 지상에 나와서 사는 수명이 21일이에요. 3주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속에서 몇 년 있어야 되느냐? 17년 있습니다. 땅 속에서 여러분 암흑 같은 땅 속에서 17년 동안 있다가 예? 그리고 나와서 21일 노래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생애를 준비하고 3년 여러분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2017년 현재 이 땅에 7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물은 많은데 마실 물 찾기가 어렵듯이 사람은 많은데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배우자를 찾을 때에 실감할 겁니다. 참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남자 청년들 가운데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자는 별과 같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 멀어서. 예. 또 왜 별 같다 그래요? 너무 많아서. 예. 그런데 여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남자가 도대체 이 여자를, 좋은 여자를 어떻게 찾을까 하고서 인터넷에 컴퓨터에다가 딱 입력을 해봤대요. 여자란 치니까 여우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를 넣어봤대요. 남자가 뭔가 하고 남자란 하고 탁 넣으니까 대책 없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성패 역시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려고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성공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써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뿐만 아니라 준비한 것만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미래 역시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축복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불평하지 말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렵게 산 시대가 바로 우리 전 시대, 우리의 부모님들 시대 아닙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무언가 기댈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노력하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정상에 서지더라는 것이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뿐인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 겉모양만 치장된 장식용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인격, 깨끗한 심령, 깨끗한 삶으로 잘 단장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 자신을 연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준비된 성도는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